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유네키입니다. 아, 덥다, 더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예민해진 우리 피부에 맞는 올리브영 여름 세일 추천템을 가지고 왔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먼저 첫 번째 추천템은 올리브영이 출시하자마자 1위를 기록한 스킨케어 사용 전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코스아레스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6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다음 단계 스킨케어를 부스팅해주는 부스팅 세럼으로 끈적임 없이 발리는 워터 베이스 제형이고 평소 피부가 건조한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워터 베이스 세럼이에요. 여러 번 레이어링하듯 덧발라줘도 뭉침 없이 발리고 물터널처럼 가볍지 않고 피부 속 수분을 꽉 채워주는 속건조를 잡아주는 세럼인데요. 이게 대용량 150ml로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하기도 좋고 화장 전에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하는 화잘먹템으로도 추천드려요.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영 세일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양한 피부 고민을 케어해주는 펩타이드 세럼. 두 번째 추천템은 기능주의 클린 뷰티 브랜드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수딩크림인데요. 인테카 수딩크림의 인테카는 물타지 않은 진한 시카, 모공보다 작은 나노 사이즈의 인테카 성분으로 피부에 빠르고 깊숙하게 흡수되어서 2.9배 빠르고 강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딩크림이고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펴발리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끈적이는 걸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름에 딱 좋은 크림이에요. 모공을 막지 않는 농코메 도제닉 제품이고요. 자기 전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수면팩처럼 듬뿍 올려서 사용해도 되게 순하고 촉촉한 저자극 집중 크림이에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번 올영 세일 때 이렇게 추가 증정 제품까지 같이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켓 진정 수분 크림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세 번째 추천템은 올리브영 비건 인증 톤업 크림 가지고 왔어요. 코스놀이 화이트닝 드레스 톤업 크림인데요.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기록한 원조 톤업 크림으로 일단 발림성이 진짜 너무 좋은데 피부가 진짜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로 사용해줘도 좋고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면 또 밝은 파운데이션처럼 사용도 할 수 있고 제가 손이 이쪽 손이 더 밝은데 이쪽 손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 데다가 촉촉 보송하고 백탁 현상 없이 발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게 톤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촉촉 보송하게 톤업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로션 타입의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볍고 자연스럽게 피부에 밀착되고 얇게 도포해서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줘도 빠르게 밀착되는 가벼운 피부 표현을 가지고 있는 톤업 크림으로 24시간 동안 피부에 밀착되고 묻어남이나 끈적임은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라서 더운 여름 목이나 바디에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미백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물을 튕겨내는 생활 방수 효과가 있어서 땀과 습기에도 지속력이 좋은 톤업 크림이에요. 맑고 밝은 피부톤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톤업 크림. 해당 제품은 미백과 톤업에 집중된 제품으로 낮에 사용하실 때는 선크림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고 사용하세요. 네 번째 추천템은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예요. 더샘이 저는 저번에 쿠션 팟에도 그렇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이 컨실러 펜슬도 그렇고 컨실러를 진짜 잘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1등 컨실러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총 5가지 호수로 출시가 되었어요. 피부 고민에 맞춰서 섬세하고 정확한 커버가 가능한 커버백화점 컨실러 제품들인데요. 울긋불긋 피부가 고민된다면 1호 코렉트 베이지, 3호 코렉트업 베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밋밋한 이목구비가 고민이라면 2호 컨투어 베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라면 4호 톤업 베이지, 다크서클이 고민이라면 5호 다크업 베이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크업 베이지는 화사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크서클을 커버하면서 애교살 연출까지 하기 굉장히 좋은 컨실러 같아요.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앙콜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할 컨실러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추천템은 온도에 따라 그리고 여러 번 더 바르는 거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YNM 레인보우 허니 립밤인데요. 저는 진짜 잘 사용하는 립밤 중 하나예요. 립스틱을 발랐어도 이걸 한 번 더 발라주면 색이 더 예뻐지는 느낌이랄까? 한 번 발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핑크빛으로 발리고 여러 번 더 바르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 그리고 사람에 따라 또 색깔이 다를 것 같은 그런 립밤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으로 만날 수 있어서 툭 눌러서 꺼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립밤이에요. 뭔가 액세서리 같고 예뻐요. 여섯 번째 추천템은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에서 기획 세트로 만날 수 있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인데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쉐딩이고 그리고 쉐딩 중에서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름부터 그림자 쉐딩이잖아요. 텁텁하지도 않고 딱 피부톤에 제 피부톤에 잘 맞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쉐딩이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하면은 브러쉬까지 같이 증정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의 인생 쉐딩. 일곱 번째 추천템은 원조 아이돌 헤어 마스카라인데요. 이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로 잔머리나 앞머리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하기에도 되게 좋아서 여름에 잔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겟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기간 때 1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추천템은 제니하우스 셀프업 헤어라인 브러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 여기 이렇게 헤어라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열면은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근데 브러쉬를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가볍게 정수리 같은 거 좀 비어 보이시는 분들 정수리 커버 하기에도 좋아서 이번에 올영 세일 때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추천템은 제가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02호 블러 파우더인데요. 쿨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블러 파우더인데요. 뽀용한 피부톤을 만들어주고 유분을 잡기에도 좋아서 노세범 파우더처럼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모공이나 요철이 도드라지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사용해주면 모공이 삭제되는 듯한 블러링 파우더로 여름에 얼굴에 유분이 많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이번에 케이스가 리뉴얼 되어서 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이번 여름 올리브영 세일 때 만나면 좋은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부 다 제가 진짜 잘 사용 중인 제품이라서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